왕초보나 초보자들도 칠수 있게끔 쉽게 코드를 편곡해서 알려주는 강좌이기 때문에 좀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들 지금 옆에 보고 계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코드. 자, 코드를 한번 쭉 볼게요.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코드들 보시면 C 코드. 처음에 나온 C 코드를 보면 이렇게 코드 다이어그램 표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C 코드가 나옵니다. 그쵸? 코드 다이어그램 표 본법은 저번 시간에 왕놀 2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쵸? 왕초보 기타 놀이터 2강 시간에 C 코드 또 그리고 다이어그램 표 본법 배웠습니다. 자, C 코드를 기본 코드 C 코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G 코드. 이 G 코드도 기본 코드입니다. 기본적인 G 코드입니다. 자, G 코드도 다이어그램 표 보면은 이렇게 2번, 1번, 4번 손가락으로 차례대로 잡습니다. 또이 코드가 잘 울림이 나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 마이너란 코드가 나옵니다. A 마이너도 아주 기본적인 코드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요 X라고 나와 있는 줄은 이 엄지로 뮤트를 해서 6번 줄부터 쳐도 6번 줄이 안 나도록 살짝 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A 마이너 코드. 자, 그 다음에 E 코드가 나옵니다. 자, E 코드도 기본적인 코드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E 여섯 줄다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F 애드 9. 요 코드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F 코드보다는 또 울림도 좋고 잡기도 편할 것 같아서 F 코드 대신에 F 애드 9을 넣었습니다. F 코드는 바레라고 해서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부터 6번 줄을 다 눌러서 또 다른 손가락도 이렇게 잡아서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뭐 F 코드를 안 잡아본 사람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리 나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F 코드로 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코드의 울림에 색깔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F 애드 나인 코드를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 차례로 누르신 다음에 4번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이죠. 4번 손가락 1번 줄 3플렛에 잡아주시면 이게 바로 F 애드 나인입니다. 주의할 점은 엄지로 6번 줄이 나지 않게 뮤트를 해주신다는 거, 이게 딱 뮤트란 건 구부려서 6번 줄이 닿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줄이 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F 애드 나인의 A란 코드인데 그래도 F 애드 나인 코드가 정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5번 줄이 뮤트가 돼야 되는데요. 뮤트 시키는 방법은 이 3번 손가락으로 살짝 끝으로 5번 줄 다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6번 줄, 5번 줄이 나지가 않죠. 그냥 뚝뚝 뭉뚱그려서 뮤트가 되는죠. 그래서 여섯 줄을 다 쳐도 F 애드 나인 소리가 나오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이렇게 해서 뭐 G 코드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따가 새로운 코드가 나오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한두개 정도 더 나오는데요. 자, 이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 이제 코드는 거의 90%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C 코드, G 코드, A 마이너 코드, E 코드, F 애드 나인 코드, G 그쵸? 봤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 곡은 컨츄리 주법입니다. 컨츄리라는 주법을 사용한대요. 그 컨츄리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칼립소도 알고 컨츄리도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컨츄리를 배우기 때문에 컨츄리 설명만 먼저 드릴게요. 자, 컨츄리는 한 마디에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이 두번 반복되는
시작이 됩니다. 한 마디. 그리고 이거는 16비트 리듬인데요. down down up up down up down down up up down up. 한 박이 16분음표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16비트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down down up up down up down down up up down up. 이거를 빨리 쳐야 됩니다. 컨츄리라는 음악 자체가 되게 리듬 자체가 흥겹기 때문에 자 16비트라는 거는 한 마디에 네 박을 16개로 쪼갠다고 해서 16비트 때가 쏙 비트 이게 아니고 예, 비트 조각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자 16조각을 낸 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만든 리듬이기 때문에 16비트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열될 거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요거를 한 박자당 처음 박자는 다운 다운 업이고 두 번째 박에서는 업 다운 업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또 다운 다운 업 네 번째에서는 또 업 다운 업 이렇게 치면 됩니다. 다운은 내리는 거 업은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템포에 예를 들면 이 곡이 몇이죠 템포가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예를 들면 90 한 7 정도 될까요? 몇이지? 네 일단 95, 6 정도 났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물 좀 마셔야겠네. 자 컨트롤 리듬은 한 박에 첫 박자는 다운 다운 업 두 번째는 업 다운 업 세 번째는 다운 다운 업 네 번째는 업 다운 업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굉장히 빨리 쳐야겠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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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촌스럽죠 컨츄리 합니다 이제 칼립소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칼립소예요 이거는 기준이 8분음표라는 거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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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기준이 그래서 칼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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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템포에서 컨츄리를 치면 갑자기 두 배속이 됩니다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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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칼립소 립소 칼립소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그 다음에 컨츄리는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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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칼립소는 칼립소 칼립소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컨츄리는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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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랩하는 것 때, 오호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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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츄리는 16비트, 16비트, 때가 속 비트, 다가 아니고 컨츄리는 16개, 16개 비트로 쪼개봐. 다 함께 우리 함께 외쳐봐. 칼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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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립소. 아니라고 했잖아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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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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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키 푸치키 푸푸치 푸치키 푸치키 푸푸치 칼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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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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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립소를 외쳐봐 칼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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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아 목 상태만 좋았으면 끝났는데 지금 목이 지금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자, 칼립소와 컨츄리를 아셨죠? 칼립소, 칼립소, 8분음
8비트의 리듬이고 건추리는 16비트로 두 배속이 됩니다. 칼립소, 아니 건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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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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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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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추리. 재밌으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님, 나중에 목 좋으면 저 애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은 컨츄리라는 거, 칼립소가 아니라 컨츄리 지법으로. 자, 코드를 우리 배웠으니까 코드가 두 개 나왔죠? 두 개 나왔으니까 컨츄리를 한 번씩 치시면 돼요. 시 컨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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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츄리. 이렇게. 자, 그 대신 이 곡의 키가 원래 키는 E 키입니다. E 키인데 저는 C키로 이걸 보고 E조라고 합니다. E조라고 하는데요. 키는 같지만 다른 음은 같지만 키가 다른 걸 E조라고 하고요. 전조란 거는 아예 키 높이를 다르게 하는 걸 전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포를 끼지 않으면 이게 바로 전조가 되는 건데요. 카포를 4플랫에 끼면 음은 같 키가 같게 됩니다. 기타볼리사 4플랫에 끼고 우리는 그 대신 키는 C키로 칩니다. 이걸 보고 E조라고 합니다. 음은 같지만 키가 다른 거를 E조라고 합니다. 편하게 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타를 E키로 치면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쉽게 잡기 위해서 키를 바꾼 거죠. C키로. 이 카포의 용도는 코드를 쉽게 잡기 위해서 기타에서 쓰기도 하고 조를 바꾸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거를 전조라고 합니다. 음의 높이를 바꾸는 거죠. 자, 지금은 음의 높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만 다르기 때문에 E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마다의 키가 다릅니다. 색소폰은 E플랫 키고요. 피아노는 C키고 기타도 C키듯이 그걸 편곡하고 사부할 때 E조로 편곡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4플랫을 꼈기 때문에 소리는 E키로 나는 거죠. 소리는 E키여서 E키긴 한데 소리는 E키인데 표기는 C로 해서 C키로 E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곡이랑 같아요. 원곡이랑 음높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쳐보면 오른손은 칼립소를 쳐야 되니까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그래서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한번 치고 그 다음 코드를 바꿔주면서 또 다운 다운어 업 다운업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전조 보시면 여기 악보 해놨죠? 카포를 4플랫에 끼시고 C코드를 잡고 다운 다운어 업 다운업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G코드까지 가고 그 다음에 A마이너 E를 또 사이좋게 한 번씩 나눠서 칩니다.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그 다음에 E 잡고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자, 그 다음에 F 애드 9이란 코드 배웠어요. 또 잡고 다운 다운어 피크를 안 쓸게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그냥 피크를 잡고 친다 생각하시고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G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C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그 다음에 G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자, 이렇게 끊어서 치면 뭔지 몰라요. 네, 처음부터 한번 쭉 쳐볼게요. 1, 2, 3, 4.
노래가 원곡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자 A 파트도 똑같습니다. 키코드도 똑같고 C, G 바뀌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F를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잡았네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F 애드 나인으로 아직도 남아 있네요. 자, 계속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으로 하시면서 F B 파트 가보겠습니다. B 파트 F 애드 나인부터 시작하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하 다음에 G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똑같았어요. 그쵸? 간주 자 여기까지 자 1플랫부터 3플랫까지인지 아 쌤 카포 끼고 왜 저 코드인지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아까 설명했는데 계속 설명했는데 자 4플랫 끼는 이유는 원래 원키가 원곡이 E키인데 우린 지금 C키로 있잖아요. 그러면 키가 더 낮아요. C, D, E 그러니까 3키가 낮으니까 플랫으로 4플랫으로 카포를 끼면 끼고 C코드를 치면 E코드에 울림이 나기 때문에 키가 같기 때문에 아, 같아져서 같게 하려고 플랫을 4플랫에 끼고 코드를 C코드로 우리가 바꿔서 썼습니다. 그거 말고 카포 낀 다음에 E코드나 A마이너는 어떻게 간단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 자 코드표를 보고 코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고 기본 코드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제 강좌를 마치고 질문 시간을 또 받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드가 계속 반복이죠. 그 다음 간주가 들어갑니다. 간주. 간주 파트도 코드가 진행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곡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아, 기본 코드 정도만 외워서 오른손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컨트롤 주법으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 다운 업 간주 A 마이너 E F 애드 나인 G C 그 다음에 다시 A 다시가 나옵니다. 2절 다시 봄봄봄 봄이 왔네 여기가 뭐냐면 뮤트입니다. X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그대로 오른손은 그대로 똑같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을 치면서 왼손만 코드를 잡지 않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펴서 다줍니다. 누르지 않고 그러면 이 약간 이 척척 소리가 나죠. 척척 소리 이걸 뭐 뮤트 소리인데요. 그걸 똑같이 쳐줍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그리고 나서 A 마이너부터 또 그대로 잡아줍니다. 해보면 봄봄봄봄 봄이 왔네 A 마이너 그대 없었던 내 가슴 그 다음에 시렸던 겨울을 지나 F 애드 나인부터 쭉 가볼게요.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저 또 계속 같이 갔다요.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하, 그 시간마저 사랑이
이런 걸 이제 알았소. 그 다음에 전자전자 다음에 C.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른 코드가 나옵니다. F 마이너. 이제 이게 브릿지인데요. 이게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자, 이 코드에서 F 마이너란 코드는 또 여러분들이 코드표를 보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F 마이너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자, 이 코드죠. 1번 손가락으로 발에로 발에란 건 F 랩부터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일단 다 잡는 걸.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 나온 대로 3, 4번만 잡아주면 F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이 F 마이너 코드를 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완성이지 마요. A 마이너. 그 다음에 아팠던 날들은 F9입니다. 아팠던 날들은 이제 여기가 C 주의할점이 G A 마이너가 한 박자씩입니다. 그래서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이 로 쳐주셔야 됩니다. 날들은 이제 날들 시 쥐 A 마이너. 그 다음에 뒤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 서스포 코드는 또 G 서스포 코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이 이용해서. 자, 그래서 지서스포 코드까지 치고 또 그대여 후렴이 반복되는데 여기서도 반복되기 전에 한번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C. 그다음 마지막 후렴 부분은 계속 봄봄봄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계속 그대로 반복. A 마이너 E. 그다음에 F 에드 나이 G. 그다음에 C. 한번 컨츄리 지법으로만 쭉 치면 여러분들이 이 봄봄봄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 기타를 오랫동안 이 기타를 처음 쳐보시는 분들이나 또 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계속 실수 없이 계속 반복 바뀌고 또 오른손은 이 지금 컨트롤이라는 주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초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너무나 뭐 어렵지 않는 쉽지 않게 여러분들이 노래하면서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 다른 주법으로도 칠 수 있나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곡으로 쳐볼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예를 들면 봄봄봄이란 건 이제 16비트의 빠른 뒤에서 배경이 뭔가 이렇게 막 16비트 류의 계열의 비트로 나와줘야 쪼개지는 비트로 나와야 좀 맛이 산다고 하죠. 컨츄리의 느낌상 뭐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도 슬리핑고로 한다는 거죠. 뭐 슬리핑고의 주법도 올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또 더 쉬운 주법으로 한다 그러면 봄봄 뭐가 좋을까요? 봄봄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어색해. 봄봄봄 봄이 왔네. 드르렁 주법. 봄봄만 났던 향기 흥이 그대로. 어우 어색해. 갑자기 막 다른 걸 내니까 안 된다. 신기하네. 봄봄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거도 이상하고 그대로 우스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앞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어 그루브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리듬이 이상 저거 어색하네요. 어색하진 않네요. 느낌 있죠? 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태양이 그대로 그때가 앉아있었던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나올 것 같아. 그대가 앉아 있었던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다음에 사랑하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소. 좋은데요? 네, 편곡이 되어있네요. 갑자기 네 개처럼 편곡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식으로도 되겠네요. 우리 삐님께서 또 좋은 또 편곡의 아이디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편곡을 해서 또 노래를 하거나 또 하실 분들은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나름 어색하면서 어울리네요. 또 잘 편곡하면 어색하지 않게 편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삐님.